안녕하세요. 복숭아 라떼입니다. 챕터 5 에셋 렌더링 하기 영상입니다. 오늘은 직접 만든 에셋을 라이트 트레이서란 프로그램으로 멋지게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실까요? 먼저 라이트 트레이서라는 렌더링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구글에서 라이트 트레이서 렌더라고 치면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을 한 다음에 트라이폴 프리 이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맞은 걸로 설치를 하세요. 설치 프로그램이 다 다운로드가 되어지면 셋업 파일을 열어주겠습니다. 넥스트 아이어그리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라이트 트레이서를 바로 켜보도록 할게요. 이제 바로 키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잘 설치가 되신 겁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토스트 에셋을 여기에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스 에딧을 켜신 다음에 저번에 만들었던 토스트를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파일에서 내보내기를 한 다음에 GLTF 내보내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토스트라고 쓰고 세이브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꺼주셔도 되고요. 다시 라이트 트레이서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3선을 누른 다음에 로드 스캔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폴더에서 토스트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뜨면은 리플레이스를 눌러주면 됩니다. 마우스 왼쪽을 누르고 화면을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휠을 왔다 갔다 하면은 확대와 축소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토스트가 띄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탕 화면은 왼쪽 아래에 맨 왼쪽을 눌러주면은 이런 투명 화면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는 그라디언트가 있는 배경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라디언트를 하도록 할게요. 라이트 트레이서에서 자주 쓰는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에 토스트를 누른 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액티브 01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고요. 비디오 랭스는 2초짜리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2초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세팅으로 가서 이 에셋의 퀄리티를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패스트, 노말, 퀄리티로 크게 바꿔줄 수 있고요. 또 여기에 수치를 바꿔가지고 더 높은 퀄리티도 가능합니다. 저는 패스트에다가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졸루션에서는 이 크기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저는 16:9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에펙트는 밝기를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감도 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그림자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큐브를 생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큐브를 누르고 두 번째 또 버튼을 눌러서 스케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화살표를 쭉쭉 늘려서 이 큐브의 크기를 크게 키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을 누르고 아래로 쭉 내린 다음에
위치도 조금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터리얼에서 캐처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그림자는 그 큐브의 위치를 옮겨주면은 멀게도 할 수 있고 가깝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시를 눌러주면은 이 식빵에 거울 같은 느낌으로 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섀도우를 눌러주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렌더 비디오를 눌러주고 MP4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저장할 곳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이게 꽉 차면은 MP4 파일이 나옵니다. 포트폴리오용으로는 인스타그램을 추천드립니다. 한 번에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나중에 크리에이터 펀드에 지원할 때 이 URL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실 때는 세팅에서 1:1 비율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이미지로 하실 때는 여기 그림 버튼을 누르고 PNG나 JPG로 하시면 되고요. 움직이는 파일로 저장을 하실 때는 애니메이션에서 렌더 비디오에서 MP4로 저장하시고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만든 에셋을 예쁘게 렌더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크리에이터 펀드에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